자, 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채널, 예, 금빛 데디입니다. 제 이름 들으면 아시겠죠? 금빛 데디, 말 그대로, 애 아빠죠. 네, 애 아빠가 드론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 레이싱 드론에 빠졌는데,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는, 일단, 뭐, 동기부터, 첫 회니까, 동기부터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도 완구형 드론들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완구형 드론들, 잠깐 보여드리면, 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완구형 드론, 요거는 JJRC H12C, 예, 완구형 드론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완구형 드론이 바람에 날려서 밀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 날기 힘들고, 또 속도감도 조금 하다 보니까 즐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레이싱 드론으로 살짝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레이싱 드론은 이제 힘도, 속도도 빠르고, 예, 힘도 넘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싱 드론을 하다 보니까 이 레이싱 드론은 직접 다 조립을 해야 돼요. 뭐 완성형 드론, 뭐 이타바잉 이런 종류의 레이싱 드론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성능이 안 나와요. 뭐 요즘 많이 쓰는 벅스 이런 드론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만족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 조립해서 쓰는 요런 레이싱 드론을 시작하게 됐고 레이싱 드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사이트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혹은 카페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주시는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정보가 흩어져 있고 또그 영어로 된 동영상이라든지 이제 영어 원문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과 개인적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일단 레이싱 드론은 좀 레이싱 드론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레이싱 드론은 직접 만드는 드론입니다. 완제품을 사서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레이싱 드론은 좀 속도가 빠르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완구 드론들은 속도가 빨라야 한 20km, 30km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센서형 드론들 있죠? 매빅. 이런 것들은 한 6, 70km 정도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맞바람 맞으면 그거보다 속도가 안 나요. 그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이 레이싱 드론들은 모터라든지 배터리 이런 변속기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300km가 나오는 드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런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200km 사이. 네, 이 정도 출력이 나오도록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 세팅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레이싱 드론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게 대부분이죠. 다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모터, 변속기 이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싱 드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있죠. 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되고 이 프레임에는 모터, 그죠? 이 프레임에는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고요. 모터에 이건 이제 프로펠러가 되겠고 프롭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모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변속기와 그다음에 비행성을 결정해주는 이 컨트롤러.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FC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 레이싱 드론의 생명인 FPV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달려 있죠. 이걸로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영상으로 변환해서 영상 신호로 변환해 주는 이 영상 송신기가 있고요. 안테나가 달려 있겠죠. 그리고 조종기의 신호를 받아서 드론을 조종하는 이 수신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전 여기다 자리를 했어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싱 드론은 부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적합하게 세팅을 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하고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싱 드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각각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신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영상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레이싱 드론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이싱 드론 기체가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단순히 기체만 있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레이싱 드론에 필요한 건 날아다니는 무선으로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조종기, 라디오 컨트롤러라고 하죠. 트랜시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조종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 스펙트럼사의 DX9이라는 조종기입니다. 스펙트럼사의 DX9은 뭐 워낙에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저는 요 조종기를 쓰고 있고 FR스카이의 타라니스라는 조종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타라니스 중에서도 특히 DX9 예, 요런 아 이게 DX9이구나. 그거는 X9D라고 하더라고요. X9D 플러스. 아무튼 그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조종기가 필요합니다. 조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종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조종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DX9이기 때문에 이게 채널 숫자예요. 정보를 조종기에서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냐? TV 채널처럼 몇 개냐? 9개다. 그런 정의고요. 자, 우리 조종기 스틱 있죠? 자, 이게 바로 위아래로 그 드론을 뜨게 해주는 스로틀이고요. 그리고 드론의 머리를 방향을 바꿔주는 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방향이 요죠. 그 다음에 드론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드론이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해주는 피치. 그리고 드론을 이렇게 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눕게 만들어주는 롤. 이렇게 네개 채널로 구성이 기본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시동을 걸거나 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버튼들을 여기다가 할당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버튼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조종기는 채널을 9개까지밖에 송신할 수 없기 때문에 9개만 쓴다고, 기본 4개 빼고 5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명령을 쓸수 있는 게 이렇게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종기마다 방식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뭐,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가 있고 드론도 있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조종기와 바로 배터리가 되겠죠. 자, 배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이 드론에서 아주 절대적이죠. 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냐 하면,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뽑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동그란 건전지들은 딱 정해진 양만큼만 이렇게 밖으로 에너지를 빼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자기가 가진 용량의 몇 배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뽑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가장 요새 유행하고 있는 다이노지 울트라라는 배터리고, 공용 배터리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배터리는 14.8V의 전압과 16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값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써 있는 숫자, C가 붙어 있는 80C. 잘 보이시나요? 예. 80C.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스차지라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방전해주는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16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80배까지 순간적으로 힘을 뽑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1600mAh죠. 그냥 1시간에 1600mAh 정도의 용량의, mAh 정도의 배터리를 쓸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80회까지 뽑아갖고 훅! 한 방에 에너지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모터에 충분한 힘을 이렇게 전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씁니다. 여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용량이 조금 작은 1300mm짜리, 이거는 1600mm짜리 임팩트 배터리죠. 예. 이건 머치모어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이것도 참 유명한 배터리입니다. 두께가 다르죠. 두께가 다른 거는 용량이 다르고 방전해주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안에 쓰이는 소재에 그래핀이라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두께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배터리는 나중에 어떻게 선택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에 맞는, 자기 드론에 맞는 혹은 드론 세팅에 맞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배터리도 있고 조종기도 있고 드론도 있는데 이런 고글이 또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영상 신호를 보내면, 이 드론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에서 영상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이 고글을 쓰고 조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거는 패시악의 도미네이터 V3라는 고글이고, 여기에 달려있는 요 영상 수신용, 요거는 지금 퓨리오스의 트루디거든요. 트루디라는 영상 수신기를 통해서 여기 살려있고, 안테나를 통해서 받은 영상 신호를 이쪽으로, 고글 화면으로 재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드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조종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하고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배터리. 아, 물론 조종기와 그다음에 이 고글에도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각각 다른 형태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그리고 이런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예, 이 드론에 사용되는 전체적인 배터리들,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을 충전해주고 관리해주기 위한 배터리인데, 여기 보시면 리포 밸런스 차저라고 되어 있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들을 이렇게 잘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요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레이싱 드론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게좀 많습니다. 어떤 취미를 하든지 뭐 필요한 건 많죠. 저는 예전에 낚시도 즐기고 골프도 즐기고 했는데, 골프를 가면은 클럽을 한 12개까지 들고 다니죠. 골프채, 골프 가방, 골프공, 골프화, 뭐 그런 것처럼 레이싱 드론도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싱 드론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드론의 프레임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금빛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